예, 중년 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양평에서 골프장 콜을 하나 타고 태릉에 왔는데요. 태릉에서 근처에서 공릉동 가는 공릉동에서 도남동 가는 콜이어서 지금 잡고 이동하려고 합니다. 오프닝 멘트는 좀 이따 하겠습니다. 예, 중년 대리TV의 벤틀리입니다. 예, 제가 지금 있는 곳은 미아리 고개입니다. 도남동입니다. 미아리 고개 두 번째 콜 모셔드리고 지금 미아리 고개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시간은 11시 11분. 지금 로지의 콜수는 579콜이네요. 579개예요. 지금 미아리 고개 정상입니다. 예전에 이게 미아리 고개 하면 제가 어렸을 때 버스가 올라오지 못하는 버스가 올라오지 못한다는 그런 뉴스가 뉴스에 나오는 그런 기사들이 많이 방송에 회자됐던 그런 고개인데요. 지금은 뭐 서울 시내가 돼가지고 뭐 버스도 많이 다니고 뭐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문제 없는 곳이죠. 오늘 제가 아까 오프닝 멘트를 못했는데 오늘 4월 6일입니다. 제가 아까 양평 지평면에서 복수 초등학교 근처에서 태릉 입고 오는 콜을 잡고요. 이동해가지고 그 태릉 입구에서 한 버스 정거장, 새 정거장 근처에서 태릉 입구역에서 들어오는 그 거기에서 이제 미아리 고개 오는 이 도남동 이 콜을 하나 잡고 여기 왔습니다. 첫 콜은 80km 했는데요. 1시간에 걸쳐서 이동했고요. 두 번째 콜은 7.3km, 20분에 걸쳐서 이동했습니다. 현재 매출은 10만원입니다. 제가 오늘 매출이 한 15만원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기대가 됩니다. 오늘 월요일인데요. 지금 미아리 고개에서 버스를 타고 서울역 근처로 이동해서 그곳에서 콜 하나 잡고 다시 운행을 세 번째 콜로 운행을 해볼까 합니다. 예, 사장님도 오늘 날씨가 약간 쌀쌀합니다. 힘내시고 오늘 부지런히 저와 함께 달려보시죠. 예, 벤틀리입니다. 지금 12시 22분. 제가 세종로에서 세종문화회관 주차장에서요 동천동 홈타운까지 운행했습니다. 35km 30분. 전혀 막히지 않네요 지금 이 시간에. 사실 12시 넘어서 이렇게 남쪽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최근에 들어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 도전해서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뭐 미금역이나 정자역이나 거리가 있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미금이나 정자 아니면 동천 이쪽에서 콜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 아무튼 남쪽이기 때문에 지금 콜수는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고요. 지금 콜수가 310개네요. 지금 월요일이어서 그런지 콜수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콜을 찾아서 또 한번 콜을 또 습득해서 콜을 찾아서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 일찍 이동해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빨리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까지 세 콜을 탔고요. 현재 매출은 13만 5천원입니다. 팁을 받아서 만 원 더 하면은요 14만 5천원입니다. 풍산역 쪽으로
복귀할 수 있는 코를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택시 타고 르네로 이동합니다. 저쪽 가면은 있어요. 네, 가다 보면은 또 있습니다. 가면은 나가면 예, 예. 딱 나가서 빨리 생겨. 예.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살았습니다. 예, 벤틀입니다. 동천동 버스 정류장에서 앉아서 기다리고 있는데 또 택시 기사 사장님이 빵빵하셔서 또 르네까지 왔습니다. 르네 와서 커피 한잔 마시고 남쪽으로 가야 되나 북쪽으로 가야 되나 하다가 콜 하나 잡았네요. 원흥동 가는 콜 하나 잡았습니다. 제가 원흥동 가서 복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25,000원짜리였는데요. 좀 기다리니까 5,000원 올려주셔서 계속 뻥뻥뻥해서 제가 잡았습니다. 모셔드리려고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그 신안행 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예, 사장님들 고생이 많으시죠? 콜수가 많이 떨어지고 지금 한 200대? 200개 수준인데요. 지금 1시 38분인데 참 고를 수 있는 콜은 없고 나에게 주어지는 콜은 없고 그런 상황에서도 움직이면서 콜이 있는 곳에 쫓아다니면서 찾아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원흥동 가서 화면으로 다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화이팅입니다. 지금 제가 현금콤을 하나 타고 왔습니다. 여기는 르네 500m 주변에서 여기 원흥입니다. 원흥. 특별히 주변에 있는 콜들이 없어서 아무튼 이쪽으로 타고 왔어요. 여기서 어떻게 풍산이나 일산으로 갈 수 있는지 안 갈 수 있는지 못 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냥 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원흥 우리 집이고요. 여기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콜 하나 잡아서 이동하겠습니다. 예, 거리는 36km, 33분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거의 뭐 차가 없어서 거의 뭐 달려왔습니다. 신호를 제외하고. 예, 여기에서 콜을 제가 또 살펴보고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간은 2시 19분인데요. 여기에 현재까지 매출 금액은 16만 5천원입니다. 아까 차비까지 해서 17만 5천원의 매출입니다. 예, 한 콜 더 타고 위로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내에 들어왔습니다. 대로변 전철 파주 서울 대로변에 있었는데요. 서울 택시 마지막 번호가 44인 번호. 사장님이 이렇게 또 택시기사님께서 빡빡하셔가지고 어디 갈 거냐고 서울 어디든 가면 된다고 하니까 연신내 가자고 그래서 연신내로 아주 태우셨습니다. 아주 대단히 감사합니다. 콜이 하나 뜨는데요. 이게 경유가 너무 많아서 경유가 4군데인데 25,000원 익산이긴 한데 너무 많아서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여기 목자 쪽에 왔는데요. 그래도 있으니까 은평 뉴타운 10,000원짜리 있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좀 더 지켜보면 또 콜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여기서 대기해보겠습니다. 25,000원짜리 파주 봉일천 콜도 있네요. 근데 봉일천은 들어가면
제가 가기가 좀 힘들고요. 일산 어디 풍산역이나 올라갈 수 있는 코를 한번 여기서 기대하면서 한번 대기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화면에서 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역에서 노원 상계동 가는 코를 하나 잡았습니다. 예. 아, 이 코밖에 안 뜨네요. 아무튼 이 코 잡고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벤틀입니다. 연신내에서 연신내에서 경유해서 삼송역에서 삼송역 경유해 가지고 지금 노원역 근처 왔습니다. 그 구산 사거리를 경유를 한번 했는데요. 그래서 경유비를 달라고 경유비가 좀 경유비 주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니까 돈이 없다고 이렇게 상품권을 주시네요. 이게 유가증권이니까 이것도 되는 거겠죠. 네. 만원짜리 S상품권 하나 받았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콜이 4만원짜리가 됐네요. 오늘 그래서 다섯 코를 탔네요. 17만 5천원 거기에다가 4만원 그럼 얼마죠? 계산이 잘 안됩니다. 지금 너무 머리가 쌀쌀해. 온도가 쌀쌀해서 머리가 안되네요. 17만 5천원에 21만 5천원인가요? 오늘의 매출은 4건에서 21만 5천원입니다. 여기 노원역이 근처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서울역으로 이동해서 또 광역을 타고 집으로 이동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매출은 21만 5천입니다. 사장님들 오늘 월요일인데요. 콜이 적어서 상당히 고생하셨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은 4시 32분이고요. 48콜이네요. 예. 중년 대리의 벤틀리였습니다. 현재 위치는 상계동에서 마감보고 드립니다. 내일은 더 좋은 모습으로 또 화면으로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잘 돌아가십시오. 예, 저도 복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